퇴근길의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송산이동에 사는 박임용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벌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설 부족해 그래서 다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베이비박스 그 버리는 사람이나 수용할 수 있는 단체가 모자르고 지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버리는 사람의 마음 오죽하겠냐고요. 첫 번째는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버려지는 자체가 없어져야겠죠. 내 자식 나가지고 내가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아동보호시설도 굉장히 모자르는 거고 시설이 더 많이 확충이 되고 보육교사도 충원을 해가지고 마음이 우러나서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 교사도 더 충원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줘가지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성산 이동에서 만나뵌 박인용 씨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어린이를 이렇게 버리는 것을 이제 받아서 케어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또 보육 인력 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서울시가 빨리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연말 연시를 맞아서 여기저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 막상 벌어지고 있는 어린 생명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아픈 거 이것만이 아니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뭐 가슴 아픈 걸 넘어서 흥분도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Yes or no?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참아야 합니까? 이런 거죠. 2649님은 이런 의견 주셨네요. 아베 총리의 행동은 한국을 우롱하고 있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일본인들이 모두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처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한일 양국민들 사이의 감정까지 상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고사업원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잠시 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연말 연시 답답한 소식들만 이어지는데 스포츠 소식 혹시 좋은 소식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네요.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데. 네, 다시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뉴스 속보 몇 가지 들어온 거 좀 말씀드리죠. 검찰이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411억 원의 추가 공탁금을 내라 이렇게 했고요. 김 회장 측은 계열사에 대한 손해액을 전액 보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6일 이뤄집니다. 네, 전화 다시 연결됐는데 스포츠 소식 들어보죠. 이은경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연시 답답하고 참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스포츠 소식 혹시 좋은 게 있는지 좀 들어보죠.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수단 교육을 받았다고요? 네, 그동안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 선수들은요, 뭐 사실 이제 대회 결단식 같은 공식 행사하고 한 10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교육 받는 게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이번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는 따로 선수단 전체를 모아서 1시간 동안 소양 교육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에 김연아, 뭐 이상화 이런 전지훈련 중인 스키 대표팀 제외한 전 선수단이 참가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교육이 그 지난해 런던 올림픽 때 나왔던 축구 대표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 사건이 있었죠. 그게 좀 큰 계기가 돼서 생긴 교육입니다. 당시에 박종우 선수가
3, 4위전에서 동메달 확정하고 이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적힌 종이를 들고 뛰어다녔다가 동메달 수여가 보류되는 해프닝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 IOC가 근본적으로 아주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세리머니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가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선수단이 일부러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오늘 선수들이 이런 소형 교육을 비롯해서 도핑 관련 교육까지 아주 철저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친 선수들이 각자 이 참가 자격 서명도 직접 하면서요. 이 대표 선수에 대한 사명감을 더 키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교육을 제대로 하면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진 않겠네요. 네. 네. 예. 자, 다음은 FC 바르셀로나 청소년팀이죠. 유스팀에서 뛰는 유망주 이승우 선수 관련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어떤 거죠? 예, 이승우 선수는 올해 만으로 15살이고요. 바르셀로나 이 유스팀에 속해 있는 선수인데요. 공격력이 워낙 좋고 정말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팀에서도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라고 합니다. 내년 6월에 바르셀로나하고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그동안 잉글랜드 첼시, 뭐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같은 명문 팀들 굉장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50억 원까지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승우 선수 가족이 바르셀로나에 남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 5년 동안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우 선수 현재 그 피파 규정 때문에 약간 좀 곤란한 입장인데 피파가 사실 18세 이하 유소년들의 국제 이적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그 이 이유가 유럽 일부 악질 에이전트들이 아프리카 어린 선수들을 유럽 구단에 팔면서 이 어린이들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든 규정인데 사실은 이승우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승우한테 이 재능에 반해서 계약을 하긴 했는데 네. 이승우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경쟁팀에서 갑자기 이 규정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승우 선수가 좀 본의 아니게 지난 2월부터 정규리그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는 정규리그가 아닌 팀 자체 경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량 발전시키기 훨씬 좋은 조건이고요. 또 바르셀로나에서 이승우 선수 가족을 모두 초청해서 스페인에서 함께 지내도록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고요? 예, 박지성 선수가 했는데요. 예, 박지성 선수가 아니고요. 네, 박지성 선수가 오늘 그 자신의 재단 행사에 참가를 해서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조언도 했습니다. 일단 박지성 선수 내년 소망으로 가장 먼저 이 한국의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을 꼽았는데요. 일단 한국이 조추첨에서 죽음의 조를 피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이 첫 경기에서 이기면 심적인 부담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첫 경기인 러시아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H조에서도 약체에 속하기 때문에 준비가 얼마나 잘 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냉정한 말도 했고요. 하지만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16강만 가면 더 큰 꿈도 꿀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희망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스포츠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상황 알아보죠. 김정은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정체가 심한 편도 아니고요. 교통량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남산 터널 정체는 모두 풀렸고 한남대로는 1고가차도에서 2고가차도까지만 서행이고 동호로도 금호터널부터 동호대교 남단까지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옆에 성수대교는 양방향에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제는 서강대교 부근 그리고 이촌동부터 반포대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 감안하시면 되겠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목간 지점에 5차로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강변북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오픈마켓이라는 것이 있죠. 한국소비자원이 이에 대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오픈마켓이 어떤 것인지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 조사팀의 정영훈 연구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실시했다고요? 네네. 총 몇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몇 개의 오픈마켓을 조사한 거죠? 예, 총 한 1,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4대 오픈마켓인 지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오픈마켓이네요. 예. 결과가 궁금한데 서비스 품질 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곳이 어디죠? 예, 종합 만족도 측정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63점이고요. 네. 이 중에 11번가 시마켓이 3.67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업체 간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지마켓 11번가가 동점이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평균은 3.63. 예. 네. 옥션과 인터파크가 그 아래고요. 예, 맞습니다. 만족도. 그럼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했고 또 그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죠? 예, 만족이라는 건 아무래도 해당 오픈마켓이 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아서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또 빠르게 받게 되는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만족, 상대적으로 예. 낮은 곳,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역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결제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서비스에 불만족하게 되는 거죠. 자, 결제 과정의 문제. 예를 들면 네.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뭐 결제를 하다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막 신용카드 썼는데 할부 수수료가 많이 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할부 수수료가 많이 붙는다. 이것은 예. 임의적으로 붙습니까? 아니면 적시된 내용과 다르다는 건가요? 일단 무이자 할부를 해주기로 했는데 해당 무이자 할부임에도 불구하고 할부 수수료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너무 비싸게 나온다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지마켓 11번가 그리고 옥션 인터파크 이 네 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네. 종합 만족도는 3.63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예. 어떤 점들을 이렇게 조사했습니까? 우선 종합 만족도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운영, 서비스 체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아, 되고요. 그렇군요. 네. 예. 품질, 운영, 체험. 네. 네. 자, 그럼 먼저 서비스 품질에서는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서비스 품질에서는 11번가가 가장 높았고요. 서비스 운영 같은 경우는 지마켓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품질은 11번가. 예. 운영은 지마켓. 예. 네. 품질과 운영, 어떤 예. 차이가 있습니까? 품질은 보통 일반적으로 서비스 전반적인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를 받는데 만족했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담당자가 잘 처리해줬다라던가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잠깐만요.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까요? 예, 서비스 품질 그런 문항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저희가 물어보는 게 소비자 개별적인 관심을 갖게 해주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하는지 아니면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 제대로 배달되었는지 서비스 제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아, 뭐, 그렇군요. 네, 네. 서비스 운영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부분에서 다루지 못한 좀 산업의 특수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네. 뭐 검색이 쉬웠다라든가 예. 아니면 상품 보유수량이 많았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배송도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빠른 배송이었는지 아니면 원하는 제품이 파손이 안 되고 잘 배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네. 자, 오픈마켓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네.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금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가 많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예. 역시 가치 덩치가 커진 산업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3, 4분기에만 292조가 지금 전자상거래 거래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 특히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2010년에는 12조였고 네. 올해는 16조 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예상되면서 네. 거의 지금
30%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타지 시장 역시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피해도 크다. 예, 네. 맞습니다. 자, 피해의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계약 관련이라고 해서 네. 물품을 사고 환불을 안 해준다라던가 청약 철회도 거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 한 4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구매했던 제품들의 품질이 불량하다던가 아니면 네. AS 하려고 했는데 AS 받지 못했다라던가 이런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계약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네. 이제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네.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예를 저희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네. 뭐 오픈마켓을 통해서 뭐 물품을 하나 샀는데 네. 그 판매 업체가 그 피스텔 망했다 그러죠. 이제 폐업 처리돼서 그다음부터 아. AS라던가 여기에 관련된 처리를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까? 아, 우선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안에서 네. 통신판매 중개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신판매 중개자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법률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법률상에는 네. 나와 있어도 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법률을 잘 모르고 실제 네. 또 전화를 돌리다 보면은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런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오픈마켓 직접 계약에 관여하긴 하거든요. 사실 판매 구매를 대행하긴 하지만 예. 계약에 관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원 쪽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볼 때 법률적 근거가 현재 미약하니까 좀 마련해야 네. 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네. 까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피해를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픈마켓 자체에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첫 번째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아,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하는 바고요. 네. 소비자들 역시 자신이 구매했던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좀 더 법률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좀 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사전에 자기가 구입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캡처를 해놓는다라든가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나는 원했는데 네. 그 수요에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광고 내용들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자기가 사는 시점에서 자기가 샀던 제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네. 후에 대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놓는든지 최소한 그런 장치를 갖고 있으면 예, 그렇죠. 안전하겠네요. 예, 배송을 받을 때 배송받는 네. 장면을 뭐 찍는다라든가 네. 그렇게 되면 파손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고도 잘 안 되는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연락을 예, 그렇죠. 하면 좋겠네요. 저희한테 해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오픈마켓 관련해서 인터뷰 들었죠. 자,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참아야 합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yes or no 여러분의 질문 답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3820님은요.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 스스로가 뼈아프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아베 총리가 후회할까요? 정말 후회하려면 따끔한 경고를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에서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과 함께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의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신생국이죠. 남수단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참아야 합니까? 입니다. 답답하거나 열받을 때 가끔 뭔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거나 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휴대전화 우물정 0944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어?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시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들어서 식품업체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음료와 그 제과업체를 중심으로 새해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리온의 경우 그 초코파이 제품 가격을 12개들이 한 상자 가격을 기준 현재 4,000원에서 4,800원으로 20%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6개 제품에 대해서 평균 11.9% 인상만큼을 더했습니다. 어떠한 그 혜택들과도 A3를 비롯해서 7개 제품 가격을 평균 8.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2위인 롯데제과도 내년 초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폭과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주요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가 인상을 하면 줄줄이 다른 업체들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네요. 네. 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한 달 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요? 예, 작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매출액 규모는 2억 3,270만 원, 영업이익은 2,45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월 단위로 그 계산을 하면 1,939만 원을 팔아서 204만 원의 수익을 남긴 셈입니다. 가장 손쉽게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2,950만 원으로 월 246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요 창업 대상인 치킨집 등이 속한 속밥 음식점업은 2,27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 189만 원 꼴입니다. 또 노래방이나 스트링 골프 등도 연간 영업이익이 1,430만 원을 불과해서 월 영업이익이 119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가게를 여는지만은 한 달에 이득이 한 200만 원 정도다. 네. 할 것이 또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업종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속이 그다지 이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해외 직구족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나 보죠? 네. 그동안은 주로 미국과 일본 쇼핑몰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 해외 직구 붐을 타고 유럽과 중국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해외 배송 대행업체에 따르면 유럽 지역 배송이 최근 3개월 만에 60%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 전후 세일, 그 큰 폭의 세일이 이뤄지는 박싱데이를 맞아서 주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이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유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주요 그 직구 품목인 캡슐 커피의 경우에 배송비를 포함해도 직구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40% 저렴합니다. 또 가전제품도 10만 원대 중반의 배송료와 현지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모두 합쳐도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산도 그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내 가격이 30만 원대인 거위철 이불이 배송비를 포함해서 중국 직품의 가격은 12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고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죠. 이 활동을 다룬 다큐영화 울지마 톤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작 남수단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 후 맞은 첫 번째 성탄절 메시지에서 시리아와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콩고, 나이지리아와 같은 분쟁으로 황폐화된 지역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교황이 촉구했는데요. 오늘 세계를 보는 창에서는 바로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 임상훈 편집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수단 고 이태석 신부가 참 헌신적으로 활동을 한 곳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곳에 우리 한국의 한빛부대가 주둔해 네. 있는데 네. 한빛부대가 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의 자위대로부터 탄알, 그렇죠. 총알을 지원을 받은 거 네. 빌렸는지 어쨌는지 잘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받은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한 주간 지구촌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미국과 인도 간의 외교 갈등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인도 간의 그 외교관이었죠. 인도 외교관을 여성 외교관을 모욕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양국 간의 그 외교적인 갈등으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뉴욕 주재의 그 부총영사죠 코브라가데라고 하는 그 인도 외교관이 그 모욕적인 그런 어떤 그 체포 과정에서 그런 이제 그 경찰로부터 당했다고 이렇게 돼서 인도가 크게 반발을 했었죠. 결국 미국의 그 존 케리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사과를 할 정도로 확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검찰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검찰도 인도계 여성인데 왜 인도에서는 그 외교관의 어떤 그 신분만 보호를 하려고 하지 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어떤 인권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이례적으로 했는데요. 뭐 어쨌든 그 이후로 인도도 역시 그 외교 그러니까 주 인도 미국 대사관 이제 그 직원들이겠죠. 그 외교관들에 대해서 신분증을 교체해서 발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굉장히 많이 그 어떤 외교관 신분으로서의 보호를 덜 받는 이런 신분증으로 교체해서 이제 발급을 했습니다. 보호복 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외교관의 갈등, 양국이 서로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의 박근혜 정권이 새해 사면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그 푸틴 대통령이 정치범이죠. 네. 잇따라 사면하고 또 석방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례적으로 지금 회사장들이 많이 지금 그 석방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그 대표적인 경우가 호도르코프스키죠. 그 푸틴 대통령과 아주 날선 각을 세웠던 그 신흥 그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분이 그 체포를 돼서 지금 지역
징역살이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로 지금 가 있는데 더 이상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일종의 모종의 어떤 그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그 약속이 있지 않았나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또 많습니다. 뭐 푸시 라이엇이라고 하죠. 그 락그룹 그 반 푸틴 어떤 그 공연을 하면서 체포가 됐던 그 멤버들도 석방이 됐고 또 뭐 그린피스죠. 그 국제기구 그린피스의 체포가 됐던 그 30명이었습니다. 그때 29명이 이제 석방이 되고 지금 많은 수의 정치 범들이 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성탄절을 전후해서 이제 세계인의 이제 축제를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동을 하다 보면은 기상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상 이변이 많죠, 지구촌에.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갈 정도로 그 특히 이번에 북미 같은 경우가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망자도 14명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50만 명에 가까운 수가 이번에 그 정전으로 아주 암흑 같은 그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하네요.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번에 그 이동 인구가 아주 많았을 텐데 런던의 공항도 그 비행기가 발이 묶인 경우가 많았고 파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상 이변의 그 결과로 해서 철도도 많이 그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 굉장히 그 북반구가 이 기상 이변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반면에 중동에는 눈이 안 내리죠. 어지간해서 안 내리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인공으로 이 눈을 만들어서 뿌리면서 즐겼다. 이런 뉴스도 들렸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고 한쪽에서는 인공 눈까지 만들어서 즐기는 또 그런 이색적인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남수단 이야기 좀 들어보죠. 한국의 한빛부대 장병들이 있는 가족들은 이번 성탄절에 정말 가슴을 졸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것 네. 같습니다. 그 가족들이 거기 가 있는 그런 부모들은 그랬을 텐데 인근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잠시 좀 그 긴장을 했었는데 우리 부대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죠. 네팔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좀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우리 측의 그 군인들은 어떤 그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에다가 탄약을 또 지원하는 이런 논란까지 벌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무튼 이 지금 남수단 지역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사실 우리 고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빼면은 한국에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의 항빛부대에 탄약을 지원한 문제 이것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그렇죠? 전쟁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남수단 도대체 어딘가 청취자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곧 이태석 신부로 통해서 이제 알려진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는 좀 아름다운 어떤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갑자기 그 내전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다시 또 다른 측면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신생국가거든요. 현재 지구촌 국가 중에서 아마 가장 나이가 어린 나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 말해주는 것처럼 이게 수단의 남쪽에 있는 건데 그래서 남수단인데요. 2011년까지만 해도 이 수단이라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수단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이집트의 남쪽 경계선하고 접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남쪽, 그다음에 이디오피아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주변으로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나라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륙 국가인데 이게 여느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이 유럽 열강이 이들을 점령하고 착취하고 유린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크고 작은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가 19세기 유럽과 이집트의 침략으로 깨지고 만 겁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 보면은 강대국의 식민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었던 것으로 이제 많이들 많은 그렇죠? 국가들이 네. 그렇죠. 네. 수단은 또 프랑스가 아닌가 봐요. 네. 네. 여기는 프랑스 지배를 받지 않았고요.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하고 좀 접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집트의 식민지, 그다음 특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1870년대 지금의 남수단에 해당하는 지역에 그 이집트가 식민지를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 후에 1882년에 영국이 또 수단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초에는 영국하고 이집트가 같이 이 수단 지역을 공동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수단 지역에 어떤 것들이 많았나요?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면 뭔가 많이 좀 그렇죠. 착취해가지 않습니까? 예, 많이 착취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이라든가 코끼리 상아, 그다음에 뭐 나무, 목재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무작위로 착취를 해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그러니까 노예들까지. 이제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수단을 남부하고 북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수단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단이 결국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외세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북의 두 지역 그렇게 되면은 문화적 정체성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 지역이 큰데. 그 양쪽이 그 남쪽과 북쪽이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것도 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운 한 요인도 됐습니다. 그 인종도 좀 다르거든요. 그 종교도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두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한 이유도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 북쪽은 아랍계의 주민들로 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남쪽은 주로 흑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교도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슬람, 남쪽은 그 토촉 신앙이라든가 기독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질감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두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이질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란도 많이 겪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1955년에 이제 크게 내란을 한번 겪었죠.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그 상처를 안고 1956년 1년 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수단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독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질감이 강한 두 지역이면은 갈등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등을 내포한 채로 이제 독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경제적으로도 이 남쪽과 북쪽이 또 많이 또 상황이 달랐거든요. 이 북쪽은 뭐 경제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쪽은 과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아주 철저한 식민 지배 당시 착취를 겪으면서 이렇게 많이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독립 이후로도 저 양쪽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 차별도 있었고요. 국책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중앙정부 인적 구성 이런 데에서도 이 남쪽이 철저하게 이제 배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 차원이라든가 문화적 차원 이게 모든 면에서 이 남북이 그 이질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이 계속을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내전이 그래서 이제 계속됐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저항 운동이 있었던 거죠. 북쪽이 중심에서 이제 수단이 그쪽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때 그 저항 운동의 그 두 인물이 바로 그 현 대통령이죠. 남수단의 대통령 키르 대통령, 그다음에 리에크 전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그 이후에 수백만 명의 사상자까지 내는 어떤 내전 끝에 포괄적인 평화협정, 그다음에 국민투표가 있었죠. 결과 이제 9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남수단의 독립을 이끌어낸 겁니다. 남수단의 독립을 이끌어낸 거 언제입니까? 2011년인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유엔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평화유지군을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지금 한빛부대가 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건데, 그래서 이제 그 PKO라고 하죠. 그래서 유엔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군사력으로 구성된 일종의 감시단, 그다음에 치안유지 재건 이런 걸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인 건데, 우리나라 한빛부대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의무대하고 공병대가 주축이 돼서 간 거죠.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돕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무장도 경무장입니다. 중무장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은 물론이고요. 그 반군도 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는 적대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화력만 갖고 갔던 건데, 뭐 이번에 그 탄약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왜 남수단 쪽에서 다시 내전이 발생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신생 국가들이 세계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었던 길인데요.
그 예외 없이 그 독립 이후에 독재와 지역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독재 길을 걸어왔고요. 그것도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시 또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을 하고 또 소외 지역이 다시 반발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조그맣게 분열이 되는 건데 남수단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르 대통령 그다음에 리에크 전 부통령이 각각 그 딩카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누에르족이라고 하는 그 제일 큰 두 종족의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인물이 두 종족 간의 갈등과 같이 이렇게 빚어지면서 결국은 남수단으로 독립한 이후에 또 그 안에서 또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키르 대통령이 리에크 부통령을 해임을 하게 되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완전히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키르 대통령은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쿠데타로 의심되는 그런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앞서 종족 간의 갈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 번만 좀 짚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는 그 딩카족이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합니다. 제일 많죠. 그래서 현재 이제 대통령인 키르 대통령이 이 딩카족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종족 인구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누에르족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리에크 전 부통령이 바로 이 누에르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두 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까지 둘러싼 그러니까 최대의 어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내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네, 선진국들 뭐 미국과 중국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결국 강대국들은 또 이 남수단에 또는 수단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죠. 강대국들의 이 그 해결이라는 문제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이권들을 차지해가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네. 특히 최근에 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당히 그 그렇죠. 힘을 뻗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투자도 하고 수백억 네. 원대도 투자를 하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의 시나리오가 있고 또 강대국들은 그것을 해결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또 여러 가지 개입을 하지만은 결국 이권 싸움들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발부터 그랬던 거죠.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 지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평화로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권 개입이 시작이 되면서 특히 이제 유럽 국가 열강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고 영국, 프랑스 뭐 여러 가지 그 열강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이런 그 조그만한 부족 국가들이 그 하나로 뭉쳤다가 찢어졌다가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실제 유엔은 보면 남수단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네. 또 고위 관계자들 현장에 급파하는 등 아주 진지한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유엔 남수단 임무단의 병력을 현재 7천 명 수준에서 최대 12,500명 정도를 증강. 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했었고요. 그렇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좀 그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현재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보내지는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죠. 네. 일단 아프리카에는 이제 중국이 뭐 케냐의 철도 사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상당한 여러 가지 콩고에도 그렇고요. 기반 시설 콩고도 그렇죠. 네. 네. 갖고 있어서 중국이 과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또 뭐 석유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직접 분쟁에 나설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게 또 이제 그렇죠? 큰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아마 네. 섣불리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조심스럽게 네. 관망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양국이. 네. 네. 자, 이게 중국과 미국이 이제 19세기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에 이은 이 아프리카를 제2의 쟁탈전이 됐다, 아프리카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프리카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제 세계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갈등의 시나리오 같아요. 남일같이 들리지 않는데. 네. 그렇죠. 이게 참 그 한 나라를 쪼개고 또 쪼개고 이런 비극의 악순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남수단의 사태를 좀 전 세계가 뼈아프게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방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독재
그다음에 그 독재로 이어지는 그 지역 갈등 이런 것들 이게 좀 인류사에서 끝없이 등장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 그다음에 해방 이런 어떤 단맛만 보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그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는 건 아닌가 좀 깊이 좀 되짚어봐야 하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내전이 치닫고 있는 남수단에 한국군 장병들 한빛부대가 주둔해 있는데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은 정말 우리 장병들이 정말 무사하게 네. 네, 임무를 마치고 무엇보다 그게 진짜 네, 바라야 되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임상원 편집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를 보는 창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의 임상원 편집장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와!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한화 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맞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의 예스 오 노 질문은 오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참아야 합니까? 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문자 주셨는데 1:9의 비율로 압도적으로는 참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노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참을 수 없다 분노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정부 냉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첨자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8입니다. 제작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박봉선, 남윤민,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해 주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